일단 이제 문도 못 열고 상승 닫아 있어야 되고 꽉 딱 진짜 볼 일이 있어야 꼭 나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정도로 지난 주말부터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먼저 서울형 공해 차량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톤 이하의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우선 검토하자는 안을 내놨는데 비상형 저감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비상 저감 시에는 그런 그 대상 그 단속 대상 차량을 포함해서 전체 차량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응급 상황이나 생계 등의 이유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공해화라든가 뭐 엔진 교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해서 경과 시한을 두고 생계형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공해 차량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오염 정도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자동차 세금 정책을 펴가지고 보유세 부분에 대한 걸 차별화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저공해 차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요? 또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한 후에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공해화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통행 제한의 예외 차량이 되는 것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사후 조치가 정말 엄격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다음 달 시민과 학계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